물권과 채권, 이 중에 출제 포인트는 채권이라고 했어요. 채권. 친족과 상속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낌상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해보면 얘보다는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례, 케이스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자, 먼저 물권하고 채권 한번 비교해볼게요. 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가 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거는 배타적 권리예요. 그런데요, 이 물권에는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저희 채권으로 갈게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이걸 급여 또는 급부라고도 표현하죠. 를 요구할 수 있는 비배타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물권은 지배하여니까 이게 지배권이라고 해요. 배타적 권리니까 누구에게나 저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노트북. 이거 내 거야. 지구인 모두에게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은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다른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은 지배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채권은 청구, 요구권이라니까. 요구권,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비배타적 권리예요. 모든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배타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거지만 비배타적 권리니까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A는 B에게 1,000만 원 갚으라고만 요구할 수 있어요. C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D에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00만 원 빌려주고 2,000만 원, 3,000만 원 갚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가 바로 채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자, 물권에 적용되는 원칙이 물권 법정률입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규정한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내용은 무시해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들어가요. 종류 중에 이런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첫째,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 몰라도 돼요. 소유권이 뭔지 아시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빌려줘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어요. 가장 포괄적인 권리가 소유권이겠죠. 근데 이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어요. 그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이 있어요. 용익물권에는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요건 기억해야 돼요.
어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권리가 하나 있네? 전세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돼.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시 빌려서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에요. 물권.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 임대차법에서 임대인, 임차인하고 임차권이라는 게 있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싸우면 100% 물권이 이기거든요. 전세권자하고 임차권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100% 전세권자가 이긴다고. 그럼 임차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 봐라?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저당권. 들어봤죠? 저당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라니까? 물권이에요. 그러면 저당권하고 임차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00% 저당권자가 이긴다고. 그러면 누가 피해봐요? 임차인이 피해봐요. 채권은 물권한테 깨지니까. 그래서 채권이지만 물권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인정하는 법이 바로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물권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아, 전세권하고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네? 아. 이건 채권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임차권하고 싸우면 임차권은 100%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으로 갑니다. 채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채권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요겁니다.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계약이 뭘까요?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겠죠? 계약은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청약이 뭐예요? 내 노트북 100만원에 사갈래? 이게 청약이라면. 그래, 내가 100만원에 사갈게? 이게 승낙이잖아. 그러면 노트북을 넘기고 100만원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주면서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사는 사람은 컴퓨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서 100만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에서 어떤 권리가 생기면 이걸 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은 그걸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걸 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에 의해서 한쪽은 채권이라는 권리, 또 한쪽은 채무라는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요구권이죠. 내가 100만원의 노트북을 산다고 할 때 내가 100만원 주고 노트북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자판기가 커피, 열무차, 무슨 차, 홍차 쭉 있어요. 그 진열 딱 해놓고 그 불이 깜빡깜빡 두르면서 300원, 300원, 뭐 5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나 300원에 사먹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자판기가 나한테 청약을 한 거죠. 그럼 내가 300원 통제를 딱 넣는 순간 승낙을 한 거죠. 그래서 커피 딱 눌렀다고. 그럼 이게 승낙이라고. 그러면 자판기에서 커피가 툭툭 나와야 되잖아. 밴딩이 돼야 되는데 커피가 안 나오고 맹물만 나왔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이 되면 이제 새로운 법률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인데, 자,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계약이 성립되는 게 청약과 승낙인데, 이 청약과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입니다. 우리 책에 190쪽이 있어요. 당사자. 두 번째가 채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되죠.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 모두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계약 내용이 확실적타,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예전에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계약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뭐랄까, 내가 에베레스트 등산에 성공하면, 에베레스트 등산 성공할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불가능하다면 그 계획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적법.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인데 결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첩을 두고 살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를테면 계약동거라 하나? 내가 아파트 하나 한 채 사줄게. 계약동거. 무효입니다. 적법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도박빚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이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면 확실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확실적타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라 해야 돼요. 그럼 자유롭지 않은 의사표시는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데, 이것까지는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이 성립됐다면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통정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를테면 A라는 내 친구 중에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A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A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부간에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마누라 앞으로 넘겨버렸어요. 근데 내 친구한테 소송을 하는데 친구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이 위장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어렵다고. 또는 위장 결혼이 아니라 친구한테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친척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이걸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면 이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닌 사기를 당했다거나 통장을 했다거나 또는 사기 강박을 통해서 법률을 행한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계약자유원칙에서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겠죠. 그러죠? 그러면 자, 이게 계약의 성립이 바로 채권의 성립이죠. 그러면 이 채권 채무가
소멸되겠죠. 언제 소멸돼요? 갚으면 소멸되는 거죠. 어, 변제. 그 밖에 일곱 가지가 또 있어요. 이거 몰라도 돼. 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데, 만약에 변제 등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 다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비배타적인 권리인데, 이 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그런데 계약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 청약과 승낙이 이 조건을 갖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변제 등을 통해서 소멸이 된다고요. 근데 변제 등을 안 했어.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채권이겠죠. 채권이 청구권이니까. 그런데요, 우리 민법에는요,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성립되지만 계약 이외에 또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채권이 성립해요. 근데 이 중에 두 가지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내가 얘기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성립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계약을 통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했죠. 또 하나는, 불법 행위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이 발생한 경우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는 채무 불이행 시기죠.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죠. 두 번째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90페이지, 190페이지 제목. 계약과 불법 행위죠. 계약과 불법 행위라고. 이 두 가지 경우만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얘기 안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 불법 행위는 또 둘로 나눠져요.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인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얘 가지고 출제를 해요. 특수 불법 행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 불법 행위를 물을 때는 일반 불법 행위도 동시에 같이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불법 행위만 가지고는 특수 불법 행위 묻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해 두시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권과 채권의 흐름 대충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채권으로 와서 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요 불법 행위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일반 불법 행위는요, 자, 일단 불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일반 국법행위는 우리 민법 750조에 있는 건데 그걸 농축을 시키면 가 위 가 손 인 책 이렇게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요. 이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서 뭐가 발생한다? 여기 있잖아,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몇 가지다? 두 가지. 계약을 했는데 채무 불이행했을 때. 불법행위의 경우. 근데 불법행위의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눠져요. 그럼 일반 불법행위는, 자, 이제 하나씩 합시다. 가해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해 행위. 근데 그게 법을 위반해야 돼요. 위법성이에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반 불법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는 과실 책임주예요? 무과실 책임주예요? 과실 책임주이네요. 자, 가해자의 고의와 과실이 아닙니다. 우어입니다. 우어. 고의만 있어도 되고요. 고의는 없더라도 과실만 있으면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해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모두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는 과실한 당사자 책임주의죠. 과실을 저지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수불법 행위는요, 이게 달라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수불법 행위는 과실과 무과실 책임주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과실 책임을 묻고 그 다음 무과실 책임도 물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과실. 보충은 뭐다? 무과실이라고. 그러니까 원칙은 과실 책임주의, 보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을 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특수불법행위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이 다섯 가지만 과실과 무과실 책임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죠. 당사자가 아닌 일정 관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 유치원생이 돌멩이를 던져서 행인이 상처를 입었대요. 자, 여기에서 책임 무능력의 범위가 발생하는데, 이게 몇 살까지가 책임 능력이 있고 몇 살부터는 책임 능력이 없을까? 아까 우리 권리 능력 공부했죠. 의사 능력 공부했죠. 행위 능력 공부했죠. 근데 지금 책임 능력 나왔죠. 이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로 나온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판례에 가면 만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13세, 아유, 이거 암기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중딩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12살, 15살 이렇게 안 내요. 왜?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게 13살. 헷갈리니까 보통 시험 문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시험 문제 된다고.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자, 여기 책임 무능력자 누구라고? 유치원 대가고 초딩 초등학생 유딩이라고 할까? 유딩 그냥 유치원생.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아이는 책임 무능력자라고.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밖으로 돌멩이를 던졌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지고 눈이 다쳤어.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니죠. 특수불법 행위죠. 그러니까 이 감독자에게 원칙은 과실 책임이죠. 너 감독 잘못했잖아. 네 유치원 아이 그 돌멩이 못 던지게 감독해주면 감독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유치원생에게 돌멩이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 새끼가 요놈만 돌멩이를 던졌다. 내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책임지냐.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감독자로서의 성실한 의무와 행동을 다 했다. 이걸 증명해봐. 증명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게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근데 그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불가합니다. 증명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법에서는 증명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안을 주는 것이죠. 자, 일단 다시. 자, 이 감독자는 원칙이 과실입니다. 보충적으로 무과실입니다. 근데 이때 이 무과실은 절대적 무과실이다, 상대적 무과실이다. 상대적 무과실이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만 해. 그러면 책임 안 물을게. 근데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불가능. 그 다음 두 번째, 공작물부터 나오나요? 동물부터 나오나요? 아, 사용자부터 나와요? 여러분, 사용자라고 쓰고 사장님 이렇게 읽으세요. 사장님 책임이야, 사장님 책임. 그러니까 사장님 나왔으니까 이제 피고용은 나와야겠지? 사장님 나왔으면 종업원이 나와야겠지, 종업원. 그래서, 음식점, 배달원이 배달 중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배달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배달 중에 사고를 냈다고. 만약에 배달 음식점 배달원이 배달 마치고 퇴근하고 PC방에서 PC 게임하다가 옆 사람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폭행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음식점 배달원에게 책임을 묻지만 배달 중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야 된다? 사장님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와 일정 관계는 사장님이 책임져라 이게. 사장님. 이게 특수불법행위예요. 그럼 이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배달할 때 교통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얘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래? 그걸 네가 증명해봐. 증명하면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게. 어떻게 증명해? 증명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증명하면 책임을 면해주겠다. 이게 바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작물이에요? 동물이에요? 공작물? 우리 책 어디가 있어? 공작물? 공작물? 공작물에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여기는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나왔네요. 예를 들면 세입자 요구를 사장님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무시하는 바람에 담장 붕괴. 담장 붕괴로 행인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유, 올해 장마가 오래되고 땅이 많이 물러서 이거 올 가을에 좀 불안하니까 보안공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아, 올 여름에도 잘 버텼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어. 그러면 1차 책임은 누구? 점유자. 근데 점유자가 과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물론 점유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해줄 수 있겠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과실이겠지. 그런데 집주인이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자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겠지. 당신이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게. 그럼 이 점유자는 과실 책임과 상대적 부과 책임이 같이 요구된다고요. 그런데 소유자는요, 무조건 이 사람은 과실이 없다고 책임져야 돼. 왜?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요. 점유자는 상대적 무과실 책임이고요.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곧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물 점유자 책임입니다. 동물이란 애완견도 있고 애완묘, 애완 고양이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뭐 호랑이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악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자, 애완견을 동물병원에다가 맡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행인을 이렇게 상처를 입혔어요. 누구 책임? 개 주인 책임이 아닙니다. 동물병원 원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원장, 너 잘못 없다는 거 입증해봐.
과실협당 입증해봐. 그러면 책임 묻지 않을게. 이게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동불법행위자. 공동불법행위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연대 책임. 예를 들어 볼까요? 후배를 집단 폭행한 4명의 선배가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은 망을 봤어요. 네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망 본 것도 가해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봐. 그럼 책임을 면하게 해줄게. 이게 바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놨죠.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이들은 원칙이 과실 책임이고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 이거 같은 말로 우리 수능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죠. 중간 책임 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 유일하죠. 여기 한 사람 이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 구분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간단히 복습. 물권과 채권 비교했어요.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불법행위는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특수 불법행위는 이 다섯 가지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도 원칙은 과실 책임이고 보충적으로 상대적 무과실 책임을 묻는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 차이점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독자, 사용자, 점유자, 불법행위자 요 사람들만 과실 책임과 상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성립이 되고요. 유일하게 공작물의 소유자는 집주인 공작물의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주의가 채택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여기 무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 풀이할 때 보충 설명 드릴게요. 지금 한꺼번에 얘기하면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들어만 보실래요? 일반 불법행위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죠. 여기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되죠? 가해자. 과실 없어. 이들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다르죠? 자, 다시.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피해자가. 피해자. 그러니까 원고 쪽이죠. 소송으로 말하면. 특수불법행위에서 무과실은 이해가 되나 한번 봐요.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은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피해자 쪽. 그러니까 피해자 쪽이니까 원고 쪽이겠죠. 원고 측에서 입증.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무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 책임 면할 수가 있잖아요.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가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말하면 피고측, 피고층에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와요. 문제 풀 때, 단원면 문제 풀 때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자, 요 정도만 알면, 요 정도만 알면.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나 더 있다. 이 소유자에서 절대적 무과실, 이 무과실 책임은 누가 입증하죠? 이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건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입증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 공작물의 소유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데, 이때 무과실은 소유자가 입증해야 된다. 땡. 입증하고 말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에서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채권에서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계약과 불법행위죠? 계약을 하고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두 번째가 불법행위를 했어요. 물론 이때 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가 있고 특수불법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손해 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또 쭉 정리해야겠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채권.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재로는 198쪽에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198쪽 정리하도록 합시다.